15. 오징어 아니면 대왕어치인데. 쌍거리! 그 반바 그 벚꽃 있잖아요. 그거 두 마리 나오는데요. 반바 사쿠라. 우와. 히트 히트 히트. 몇 메다? 16. 몇 16? 한치. 아이고 좋아. 옥수수. 16 메다요? 어. 옥수수 뭐야? 파이팅! 어? 분발하시쇼! 그럼 올리다! 분발하시쇼! 차이차이 또 이거 방송 끄면 잡는 거 아니야? 멋지롱! 어, 왔어 왔다 왔다! 올라간다 올라탄다! 오케이! 왔다 왔다! 개시했어 개시했어! 자 싸기 사냥이 드디어 개시했습니다! 어! 마수 마수! 리액션 리액션! 한치! 한치, 한치, 한치! 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사이즈 괜찮다. 좋았어, 한치. 오, 좋아, 좋아. 한치! 아니, 한 발 잡으니까 손실. 좋지, 손실 해야지. 한 발 잡았으니까. 몇 메타야, 사장님? 17. 17, 사장님. 16, 17, 18,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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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아 이제 마음이 여유 같은 거 생각도 안 받아. 소문이 없었어. 이거 한 마리 오늘 낚시 끝이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퍼백 큰 거에 한 10마리씩 넣어가지고 냉동실 넣으면은 따로 섬세를 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통영 동성호 타고 나왔습니다. 동성호 없는데? 아니 아니
오징어를 한지 구별이 이 귀가 귀 그러니까 귀 지느러미 그게 좀 달라요. 오징어는 위에 거의 삼각형인데 한치는 거의 몸통의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지느러미 내려와 있습니다. 15 오징어 하면 대왕은 친데 쌍거리 15 쌍거리 자, 쌍거리. 찍고 있어요. 쌍거리. 네. 어, 한치 여기 피딩 왔다. 15m 피딩. 반치는 저 색깔이 아니고 하얀 색깔인데 18m 히트했습니다. 히트 18m에서 또 히트입니다. 쌍거리도 나오고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낚시 어이 뭐고 내려가는데 문어 18m 이게 뭐야 자꾸 이거는 15 반치 15m 반치 15 새벽에 피딩 걸리면은 늦게 가겠지. 안녕하십니까. 통영의 동승 피싱 동승호 선장 조동승입니다. 제가 선생님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네.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저는 좀 끝에서 끝을 좋아합니다. 너무 멀다 여기 인간적으로. 아니 그 지금 현재 상황이 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밤에 집어낚시 같은 경우는 그 몰려 있는 맨 밭쪽을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첫 포인트는 그 몰려 있는 배들 중에 약간 동쪽 편의 끝에 있었는데 서쪽 편 끝으로 그 배들 몰려 있는 서쪽 편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아, 약간 서쪽편 그렇게 큰 차이들은 없었는데 뭐 이대로 끝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한번 대박을 한번 쳐드려 보자는 마음으로 서쪽편의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치가 그래도 조금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요. 뭐 한치 계획해 오셨던 분들 빨리 예약하시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6월달 예약이 좀 많이 아주 많이 연락이 와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쌍지 채널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야 선방한 거야. 그 한치는 뭐 저희 배를 이용해 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 마이크 여기 있어서 이어가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통영권이 통영권에서 델 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포인트가 쌍거리 동쪽 서쪽이 있기 때문에 5초 5초 통영 배들은 단시간 내에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이렇게 진입이 될 수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는데 시간적인 거라 이런 것 때문에 딸기 잘 먹습니다. 통영 배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통영권 한치 18 잘합니다. 이제 잘합니다. 진짜 오징어인가? 한친거 올라오겠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낚싯대들이 근데 갑자기 한 번 더 툭콕 내려가거나 좀 더 펴지는데 그게 이제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우와 힘센데 오징어인가? 어차피 아 15 너무 멀어 이렇게 혼자 하고 있던 아그라노 1행이 뜬 게 이렇게 됐지. 세 자릿수는 안 되고 예, 네, 이까 우크로 와 12 와 입질 너무 시원한데 이거 금방 입질한 거 뭐지? 어디 갔지? 와, 히트! 20. 와, 이거 오징어 같다.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우와 드디어 25 아 오징어 같은데 우와 힘세다. 오징어 같다 이거. 아이. 설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치가 이해도 왔습니다. 어제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서 급하게 부랴부랴 왔는데 역시나 저랑 안 맞는 건지 안 나오네요. 지금 철수까지는 한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선수에서 한참 마리, 선미에서 한참 마리 나온 상황이고요. 14. 영상 마무리하고 14m 한치 또 올라왔습니다. 14m 또 마치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갓 잡은 한치 아직 눈이
보니까 금방 물로 헹궜다고. 자세히 보시면 움직여요. 움직이죠? 요 한치로 한치라면 한치가 신선해서 회로 먹어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조금 익혀서 먹고 싶어서 같이 다 때려 넣었습니다.